내가 모르는 딸이 있단데? 너네? 너도 좀 여기 좀 앉아봐봐. 왔다리 갔다리 아주 정신 사나워 죽겠어. 아직 가만히 이렇게 생겼어요, 지금. 네가 우기 오빠 딸이라고? 아니야. 이건 꿈이야.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니. 아유, 둘이 닮아도 취향이 닮았네. 아니라니까! 아이고, 좀 지. 아, 소리 질리지 마. 그 왜 놀래게. 저 애 아닌데요? 이거 봐봐. 내 말마다 그냥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게 영락없이 너 우기여. 너 여기 온 거 지금 세영이 엄마는 알고 있어? 당연히 모르죠. 엄마랑 연락이 됐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테니까. 무슨 소리야? 아, 엄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지 아빠 찾으러 왔대. 아니, 아니라니까 왜 자꾸 아빠래? 응, 아, 아빠 아니랴. 응. 경찰에 신고는 했어? 네, 신고는 했는데 집주인 아줌마 말로는 나 버리고 딴 남자랑 도망간 거래요. 응? 어? 괜찮아요. 이젠 상처도 안 받아요. 분위기 뭐예요? 그래서 넌 여기 왜 온 거니? 그게... 저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어? 어? 안 되지! 아니 뭐 안 될 건 없지.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뭐 밥그릇 하나 차인데. 아저씨. 보라야. 너랑 나랑 만난 지 지금 3시... 아, 다이어트 중이에요. 아니, 뭔 다이어트? 한장 큰일 나, 얘. 그래, 우리 다들 밥 먹고 하자. 아, 나 배고파 죽겠어, 응? 이사장, 나 좀 잠깐만 봐봐. 일로 와봐. 아, 일로 와, 이사장! 좀 보자니까, 좀. 오늘의 이 방 써. 나 이제 앞에 방에서 오늘 장씨 아저씨랑 같이 잘 테니까.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? 아, 그래도 확실할 건 확실하자. 그 사진의 남자가 나는 맞지만 내가 네 아빠라는 증거는 아니잖아.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? 뷰.